종단곡선 볼까요? 종단곡선은 오르막내리막 얘기하는 거죠. 종단곡선. 네, 그래서 종단곡선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르막경사 다음에 내리막이, 오르막 다음에 내리막이 있으면 연결된 곡선은 요거를 볼록 곡선이라고 하겠죠. 오르막 다음에 내리막. 그 다음에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이 있으면 오목 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그라고 하고, 이건 크레스트라고 하죠. 크레스트 세그. 종단곡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과 배수를 고려, 물 빠지는 거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단곡선의 길이는 곡선 부분에서 시거와 토공량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직선 종단경사를 연결하는 곡선은 2차 포물선이 주로 사용돼. 이게 보통 보기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2차 포물선이 직선 종단곡선을 연결하는 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단이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선 있죠. 요 선을 2차 포물선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곡선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종단 곡선에서 많이 사용되고, 수직 곡선을 수직으로 계산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런 건 특성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볼록 종단 곡선 보죠. 볼록 곡선의 최소 길이는 통상 소요 시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소요 시거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시거라는 뜻이죠. 네, 눈으로 보는 시거. 그래서 그 운전자가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이걸 소요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곡선상에 있는 물체를 소요시거보다 더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라인 오브 사이트, 이게 시선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시선이 여기까지 이제 다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소요시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블록 종단 곡선의 어떤 특징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목 종단 곡선을 아까 봤죠. 그래서 요 종단 곡선의 길이를 설정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따지냐면, 이 전조등 시거 있죠. 여기 이렇게 밤에 야간에 이렇게 전조등을 쏘잖아요. 그럼 전조등이 비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비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되죠. 전조등 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목 곡선 운행할 때 요 전조등 시거 같은 게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앞에 여기에 차 같은 거 있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를 할 때 오목종단곡선은 특히 전조등 시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